아리안글과 테슬라, 그리고 전자유권이 서로 비슷한 점도 있고, 서로 다른 점도 있고,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아리안글은 뭐예요? 아리안글은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이고, 아리안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 해서 이 아리안글 프로그램과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서로 결합해서 기존의 어떤 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죠. 비즈니스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각종 관공서라든가 뭐 기업이라든가 뭐 학교라든가 등등등 아리안글을 쓰고 있는 모든 조직입니다. 아리안글을 이용하는 모든 기관, 조직 및 개인이 다 이것이 기존의 어느 한 국가의 비즈니스 인프라. 한 국가. 그 국가는 한국이죠. 한국의 비즈니스. 아리안글 한국밖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아리안글 프로그램과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들 75명이라고 가정합시다. 75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 물론 75명이 다 문서를 작성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걸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각국의 비즈니스 인프라가 되고. 또 아리안글 프로그램을 굳이 아리안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 작성. 그러니까 MS 워드라든가 구글 뭐 오피스를 구글 뭐라고 오피스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구글은 닥스죠. 구글 닥스라든가 혹은 뭐 리브리 오피스라든가 등등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들과 문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합쳐서 각국의 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수억 대의 자동차죠. 수십억 대의 자동차와 그리고 수십억 대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75명의 운전자들이 합쳐서 기존의 교통 인프라, 기존 각국의 그죠? 각국의 교통 인프라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항이죠. 요 2항, 요게 1항이라고 하고, 요걸 2항이라고 하면은 2항의 패턴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테슬라의 방식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다임의 전환인데 뭐냐니까 자동차는 그대로인데 한 명의 AI 운전자가 75명의 기존 운전자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게 테슬라가 제시하는 새로운 교통 인프라입니다. 테슬라가 제시하는 새로운 교통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75명의 사람, 그죠? 사람을 하나의 한 명의 AI 운전자로 대체하는 거죠. 그죠? 요게 지금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이죠. 기존 엄청나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풀 셀프 드라이빙이 제시하는 새로운 교통 인프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 그러니까 이 대단히 획기적이기도 하죠. 훌륭합니다. 매우 훌륭하다는 건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 정말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갑자기 전자유권이 왜 태어나느냐는데 이 전자유권은 아리안글과 테슬라의 관계와 또 사뭇 다르다는 거죠. 그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리안글과 테슬라를 끌고 온 이유가 바로 전자유권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전자유권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자, 전자유권은 그러니까 테슬라가 한 명의 AI 운전자로서 기존의 수십억 명의 운전자를 대신하듯이 수십억의 운전자를 대체하듯이 기존의 각 국가의 수많은 미국에도 국세청 IRS가 있죠. Internal Revenue Service라고 그러잖아요. 기존의 국세청에 근무하는 전 세계 그죠? 세계 각국의 세무공무원들을 한 명의 AI 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수십만 명의 회계사들, 한국만 하더라도 뭐 엄청나겠죠. 수백만 명이 되겠네. 수백만 명의 회계사를 한 명의 AI 회계사로 대신할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벨리사가 많은 직업인지 아시죠? 특허 문서, 특허 변호사잖아요. 특허 변호사를 한 명의 AI 벨리사로 대신하고, 그리고 수십만 명의 판사를 한 명의 AI 판사로 대신하고, 그리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의사들을 한 명의 AI 의사로 대신할 수가 있죠. 그죠? 요게 가능하게 하는 것. 요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전자유권입니다. 전자유권과 그 익스텐션들입니다. 익스텐션.
익스텐션 중에서 뭐 의료 익스텐션도 있고, 그리고 법률, 사법 익스텐션, 특허 익스텐션, 회계, 국가 회계 익스텐션, 그리고 국세 익스텐션, 각각의 익스텐션으로서 요걸 대신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수십억 명의 운전자가 한 명, 운전자를 한 명의 AI 운전자로 대신하는 것과, 그리고면은 수십만 명의 혹은 수백만 명의, 전 세계 수백만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수백만 명의 기존 만 명의 국세 관련 직원을 한 명의 AI 세무공무원으로 대신하는 것 중에서 업무가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요것 두 개를 비교하면 둘 중에 뭔가 더 어려운 게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명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머신러닝 관련해서 강의를 준비를 하고 하면서 또 제가 코딩도 하잖아요. 코딩을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훨씬 쉽습니다. 이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약국에 약사들이 있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약사를 한 명의 AI 약사로 대신하는 것, 약사로 대신하는 것과 요 자율주행 기술 중에서 어떤 게 더 어려운 업무인가 라고 할 때 프로그래머 개발자 입장에서는 요게 훨씬 더 쉽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왜 안 하느냐는 거죠. 왜? 안 할 리가 있나요? 하고 있죠.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이미 예를 들어서 의사 같은 경우 기존의 의사보다도 진단률이 훨씬 더 뛰어난 의사들을 지금 다 만들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예를 들어서 방사선과의 어떤 진단의 판독의 혹은 판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MRI나 CT 사진을 보고 혹은 뭐 CT 사진을 보고 혹은 엑스레이를 보고 그 사람의 질병을 진단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의사들 있죠. 그 사람들이 진단의 혹은 판독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런 판독의보다도 사람이 하는 판독의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질병을 이러한 사진들로부터 판단해낼 수 있는 그런 AI 의사죠. AI 의사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AI 의사 이미 테스트까지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걸 주로 많이 하는 데가 존스 호킨스 유니버시티도 이걸 잘하고 있고, 그리고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 CMUS도 이걸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이건 이미 대중화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AI 의사, 물론 외과 의사 같은 경우는 로보틱스 기술이 적용되니까 이러한 내과 의사나 진단의하고 좀 다르죠. 다르긴 하지만은 한비지만은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기존의 어떤 수백만 명의 의사를 한 명의 AI 의사로 대신하는 그러한 개발 프로젝트가 있다면은 그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보다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렇다면 그런 프로젝트 누가 하느냐? 다 하고 있습니다. MIT도 하고 있고 하버드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서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도 바로 전자유권 프로젝트라는 거죠. 전자유권 프로젝트가 하는 것이 바로 각 사회 각 분야의 각각의 인프라를 대신할 수 있는 한 명의 AI 전문가를 코딩하는 겁니다. AI 전문가를 코딩하기 위해서는 뭔가 공부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 땅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돌도끼 돌고 뭐 낫 들고 삽 들고 이런 AI 의사를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I 약사나 AI 뭐 세무공무원이나 뭐 혹은 AI 세무사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다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코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그러한 지식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오픈에시 캠퍼스죠. 그죠? 그게 오픈에시 캠퍼스. 오픈에시 캠퍼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커리큘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커리큘럼은 다 이걸 타겟으로 주고 커리큘럼을 구성했어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뭐 중간에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뭐 수년 전에 이 오픈에시 캠퍼스를 올해 준비를 할 때 처음부터 이걸 목표로 진행을 했고,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전자여권이에요. 그 전자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사람의 어떤 종이율 문서로 되어 있는 여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하나의 표준 여권입니다. 전자여권 말이 막 쉬워서 전자여권이지 하나 사실은 하나의 표준 여권이고, 이 표준 여권은 각국이 자기 각국의 어떤 기존의 문화나 법률이나 사회나 관습, 사회 관습 등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제이션, 로컬리제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표준요건이에요. 그죠? 표준요건을 가져와서 한국은 한국의 실정에 맞게끔 전제요건을 구성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다른 나라도 다른 나라별로 다 구성할 수가 있고, 놀랍게도 이런 기술에 좀 앞서가고 있는 국가가 놀랍게도 미국도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요. 정말 놀랍죠. 중국이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테슬라를 이기는 법입니다.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테슬라가 세계를 정복할 것이라고 몇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었죠. 몇년 전부터 테슬라만큼 훌륭한 기업은 없다. 그러니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 뭐 도요다를 다 합쳐도 테슬라 하나를 따라갈 수 없을 때가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날이 거의 가까워 오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구글과 애플을 다 합쳐도 테슬라 하나의 주가가 안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거나 이미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일본의 모든 자동차 기업의 주가를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모르셨죠? 일본에 있는 모든 자동차 기업들, 도요타, 니산, 혼다, 스즈키 등등, 미쓰비시도 있네. 미쓰비시 다 합친 것이, 주가를 다 합쳐도 테슬라 하나의 주가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테슬라를 이기는 법이 뭐냐는 거죠. 이기는 법.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그게 전제권. 전제권은 테슬라를 이길 수가 있어요. 전제권이 어떻게 테슬라를 이겨요? 여권은 여권인데 어떻게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이고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그리고 자동차만 얘기할 때, 테슬라 자동차만 얘기할 때, 전제권이 어떻게 요걸 이기느냐 하는 건데, 전제권 시스템 내에 이미 자율주행에 관련돼 있는 모든 인프라가 모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권의 익스텐션 중 자율주행 인프라가 있죠. 요 인프라가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죠. 요 인프라가 하는 역할은 제가 아리안글과 테슬라와 표준요건이 좀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어떤 점이 다른지를 말씀드리자면, 아리안글에서 아리안글이 대표하는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명적으로 한번 바꾼 것이 테슬라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기존에 75억 명의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있고, 그죠? 그런데 이 75억 명의 사람을 한 명의 AI 운전자로 대신하는 것이니까 혁명적으로 변했죠. 이게 테슬라가 제시하는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을 한 단계 완전 바꾼 내용이잖아요. 그럼 전제권은 여기서 또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거죠. 화면이 바뀌었네. 전제권은 뭐냐니까, 전제권은 75억 명의 AI 운전자와 수십억 대의 자동차, 그죠? 요걸 없앤다는 거예요. 요걸 제로로 만든다. AI 운전자도 없고, 그리고 수십억 대의 자동차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교통 인프라, 교통 물류 수요죠. 그러니까 각국의 교통 물류 수요, 수요를 충족할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궁금하죠?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표준화권 코딩을 올해 다음 달에 12월 달에 일단락 지어요. 바로 다음 달이라고 해봤자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일주일 뒤부터 코딩해서 한달 내로 일단락 지을 텐데, 그중에서 교통물류 인프라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보실 만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제권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인프라가 이렇다는 것이지, 그 외에도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들어갑니다. 회계사 한 명의 AI 회계사, 한 명의 AI 변리사, 한 명의 AI 판사 다 넣을 거예요. 그것도 이걸 뭐몇년 동안 걸려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두 달 내에 끝낼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보시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테슬라 자동차를 이기는 방법, 그죠? 방법은 자동차 이기는 방법, 다 날아가 버렸네. 이기는 방법은 자동차와 운전자를 모두 소관을, 자동차와 운전자를 소관하는 거예요. 소관다는 것은 이리미네이트 한다는 거죠. 어블리터레이트라고 그럴까요? 어블리터레이팅 버스, 카즈 앤 드라이버즈. 요게 요게.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리안걸 요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걸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아야지 다음 달 진행하는 표준 여건 코딩을 옆에서 보면서 여러분도 이게 지금 저게 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감이 올 겁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문서 작성 프로그램과 75명의 사람들을 한 명의 AI 운전자로 대신한 것이 그것이 테슬라 방식. 이게 테슬라 방식입니다. 테슬라 방식이고. 그리고 이런 수십억 대, 어쨌거나 수십억 대 자동차는 있고, 수십억 명을 대신하는 AI 운전자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 자체, 수십억 대 자동차 자체를 없애고, 운전자 자체도 없애는 것이 우리 표준 여건 방식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우리 코딩 내용이에요. 이거 뭐몇년 뒤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달에 결과가 다 나옵니다.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설계라든가 모든 건다 끝났단 말이죠. 자, 해서. 상당히 재밌죠? 상당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부연하자면은, 사실 자동차라고 하는 교통수단은 그렇게 훌륭한 교통수단이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항공기가 그렇게 훌륭한 교통수단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항공기의 가성비, 혹은 뭐 다른 말로는 전성비라고 해야 되나? 전성비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전력 대비 성능, 전성비. 혹은 연료 대비 성능, 연성비라 그럴까요? 연성비, 에너지 효율, 혹은 에너지 효율이 교통수단으로서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기 오염도 엄청나요. 항공기 한 대가 오염하는 대기가 자동차 수십만 대랑 맞먹어요. 그만큼 대기 오염도 심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 사양화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니까 제가 바로 항공산업에 있던 사람입니다. 비행기 만드는 보잉 787그 신형 비행기 만드는 그런 업무를 했어요. 품질 관리를 담당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보잉 787 신형이죠. 최신형 우리나라는 한 대도 없는 그런 787 비행기의 동체 일부분을 한국에서도 만들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런데 이것이 사용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역시도 마찬가지 사도 사용화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또 사양화가 필수적이다. 왜냐니까 자동차 교통수단으로서의 자동차도 가성비나 전성비나 연성비뿐만 아니라 또 타이어 등에 의한 타이어가 가지고 그 전기자동차는 매연이 없다. 따라서 뭐 오염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타이어가 오염의 주범입니다. 오염의 주범. 그러니까 서울 미세먼지의 주범이 바로 이 타이어. 타이어의 마모 분진이에요. 모르셨죠? 오히려 배기가스는 공기에 날려가 버리는데 타이어의 이거 마모된 타이어 그 자동차의 타이어가 닳잖아요. 닳게 되면 그 고무가루가 어디로 가겠어요? 다 먼지가 되어서 도시에 쌓여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 정확히 말하면은 바퀴가 달려 있는 자동차는 새로운 형식의 교통수단. 예를 들어서 마그네틱 같은 경우. 그렇죠? MLB, Magnetic Levitation Vehicle. MLB라 그러나요? 자기부상열차 같은 것으로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장치예요. 자기부상 자동차에 비해서. 그럼 자기부상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의 자동차가 하고 있는 각국의 인프라를 대신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데 충분히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다음 달에 코딩 들어가는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재밌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